네. 자, 이런 중요한 승부,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전설 매치. 과연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면 좋을지 정순주의 관전 포인트에서 살펴드립니다. 그대 앞에 난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. 네, 여러분 이 노래 알고 계시나요? 저는 전혀 모르겠지만요. 서울의 전북만 만나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. 7경기 만나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데요. 서울 지금 3위, 그렇기 때문에 전북을 오늘 잡게 된다면 반등의 기회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서울이 수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전북 호사 선수도 적응을 했고 닭공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. 어떠신가요? 두 팀의 맞대결, 서울이 반등을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북이 또 한 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저희와 이 경기 함께 하시죠.